오늘 루키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 말씀 기억나시나요? 루키 3장에 한번 넘겨 보시면 루시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루시 그의 타작마당에 이제 밤에 그렇죠. 그 발치에 누워가지고 기업물을 자로 청하는 장면, 또이 보아스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14절에 새벽까지 그 말대로 발치에 누워 있었죠. 둘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죠? 그 기업물을 자에게 먼저 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성읍으로 가서 그 사람 만나겠죠.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겠느냐. 그런 책임을 주고 안 한다면 자기가 할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1 5절에 보니까 겉옷을 그죠 보아스의 보아스가 루스의 겉옷에다가 뭘 담아 줍니다. 이제 이삭주피가 끝났기 때문에 곡식이 없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에게도 주는 모습이 나오고, 18절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참 순결하고, 그런 뭐랄까요, 깨끗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둘다 무슨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 바른 선행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행의 기준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 선행의 기준은 반드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이것이 선행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선행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모든 여자를 사랑해서 다 결혼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몸 일을 하셨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하여 한몸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선행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의 동기가 무엇이냐. 선한 양심과 공의와 사랑. 그렇죠. 그런 정신들이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되어야지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면 안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선행의 기준이죠. 오늘 두 사람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냥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오절로 십칠절에 나오는 이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나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t v 를 보니까 길 위의 인생이라는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라오스의 어떤 42살된 청년이랄까요, 이 아저씨가 큰 트럭을 옛날 그거 라오스니까 좀 그죠, 오래된 트럭인데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그도 나라가 크고 거기는 도로가 안 좋으니까 그 트럭에 모든 것을 실어가지고 옮기면서 팔기도 하고 운송도 하고 말하자면 택배죠. 며칠이 걸려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두 명을 실어놓고 같이 옮기면서 이분의 목적은 뭐냐 그 오지산골에 뭐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좀 사가지고 가져고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닭도 가져오고 뭡니까 가지도 가져오고 물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쌀을 사고 찹쌀을 사고 계란을 사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또 목적은 뭐냐면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장사는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옮겨 가야 되는데 너무나 멀잖아요. 그래서 짐을 내려서 사람을 실어서 먼저 태워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길 위의 인생. 며칠간 걸리기 때문에 집에 오려면 몇박 며칠을 그렇죠? 여행이잖아요. 같이 자면서 먹으면 차에서 지내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보람 있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눈다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 루스의 겉옷 당시 여인들의 겉옷은 뭡니까? 많이 그쵸? 겹겹이 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걸 줄수 있었겠죠 보리를 여섯 번이나 지워주고 그 보아스는 성읍으로 들어가고 16절에 루시 시어머니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기도하며 기다렸죠. 루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성읍에 먼저 책임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면 보아스가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8절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여기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있자고 말했습니다. 섣불리 달려가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렇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작은 것에 이걸 왜안 주시냐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면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삶의 자세를 보시고 이 보아서와 같이. 그렇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것이죠. 고엘이라는 것. 그렇죠. 그냥 내가 유익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 줘야 되고, 내 물질을 내어 줘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희생과 헌신의 고엘 제도지만은, 이 보아스는 룩과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뒤에 보면은 사장에 루시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쵸. 그렇죠? 자녀를 낳고 그 후대에서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크신 일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나?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맞는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될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배려와 나눔과 사랑을 주님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기업 물음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런 기업 물음다 그렇죠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고엘, 기업 무를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속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고, 결국,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주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는 봉신이에요, 봉신. 그래서 종주와 이 봉신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 백성들이 언약의 규정을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언약 관계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운 그렇죠 이 루슬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으로 보고 내가 무엇을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한 종주로서의 사명. 그 봉신의 루스 겸손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종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그렇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이런 주제인데요 현실의 담이 있죠 성도는 환경 탐마하면서 주주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루처럼 이삭도 줍고 나오미와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양식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만 것이 아니라, 무릎을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타작마당은 남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남자밖에 없고, 위험한 곳이지만, 루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의 말씀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고통이 있었죠. 그럴 때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현실의 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절망과 좌절의 담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뛰어넘을 용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진정한 기업물을 짜이신 고해이신 하나님께. 단지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런 약한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 날개를 대신하여 우리의 날개로 또한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보호해 주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품고 더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루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사랑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루스는 그 자녀를 오벳을 사랑으로 키우고 이새를 그죠 말씀 양육하고 다윗이 나오고 그죠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루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그 발치에 누워 있을 때 그걸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려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를 낳고, 너를 통해 다윗이 나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유다지파에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현실에 담은 넘어고 높았고, 너무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위기를 뛰어넘어서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행의 동기와 기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타작마닥 에피소드는 율법적 요소나 어떤 낭만적인 에로틱한 요소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루세게 땅을 기업으로 부르고 루크가 대데 결혼을 나중에 결정하게 되죠. 기업 무름과 이 계대 결혼은 이 율법은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저 루시의 뻐서가 아니라 그저 이 나오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그저 그것이 따르는 것이었죠. 그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할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턱민 삶을 가득 채운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루세의 사랑과 인해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친교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나눔 그렇죠 어떤 배려 어떤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보다 희생을 동반한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그렇죠 이 보아스가 보여준 것 같이 내 권리를 채우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이익을 구했다면 이 루스는 사실 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여인에게뭘 줘야 되고 챙겨 줘야 되고 한 다음에 내 것을 내어 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정책보다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좀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 칭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덕이 된다면 우리의 좀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결정하고 헌신에 나간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이 시대의 코인온이야 고엘의 의미가아닐까 묵상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 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침밥 먹고 같이 합숙하겠죠. 같이 자면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아마 그런 비자를 받고 와서, 그렇죠. 노동 비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자면서 또 일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성교하게참 많이 있다. 요즘 나가지 못하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또 탈북민들. 보호 종료 아동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보호 종료 아동 아십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호시설에서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집을 마련해 주고 후원품 받아서 아이들 챙겨주고 그러면서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하나님 사랑을 알려 주어서 탈선하고 세상을 날 버려서 흑수 줘야 이것이 아니라 난 루저야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부모는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먹이고 재우고 입힐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장애인 같은, 또 노숙인들 같은 약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케어하고 말씀으로 돌볼 때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묵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 맡기는 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신앙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간에 건강한 이 긴장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맡깁니다가 아니라 학생이 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노력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자세를 보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것이.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붙여 주시는 것이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목적도 나의 유익과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일이 기도 제목이지만 삶의 모든 결과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왜안 되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 그때는 뭡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것 같이 주님의 때는 주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계획해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가 아니라 주님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이 순결한 삶,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선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덕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여섯 번이나 이 보리를 되어 준것 같이 그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배려하고 나누었던 것 같이 희생을 동반한 사랑 그 고엘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희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저 받았지만 값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핏값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나도 주님께 작은 것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기도하며 간구하되 주님의 때의 주의 방법으로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오늘 새벽에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헌신하지만은 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8일 이 화요일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루키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두 사람이.